이번 시간에는 재물과 아내의 격인 재격의 성격 조건인 재봉식상과 재봉정관의 신뢰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서양 미래 예측학 분야로 본인의 고민을 해소해 보고자 하시는 분은 동서양 미래 예측학 밴드에서 비밀 댓글 이나 cjm9404@naver.com으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질문사항을 보내주시면 익명 처리 후 저희 채널에서 최선을 다해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명리 격국론 17일 재격의 성격과 신뢰. 1절 재격의 성격. 재격이란 정재격과 편재격을 합하여 지칭한다. 재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의 관계인데 정재는 음양이 다를 경우이고 편재는 음양이 같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재격은 길격으로 간주됨으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관계를 좋아한다. 재를 도와주는 관계는 식신이나 상관이, 이에 해당하며 재를 보호해주는 관계는 정관이다.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재를 생해주므로 재격이 튼튼해지고 더욱 활성화되며 정관이 있으면 재격이 더욱 아름답게 되어 귀하게 된다. 2절 재격의 성격의 신뢰. 예일의 명조는 경일간이 묘월에 출생하였는데 천간의 을이 있어 정재격을 뚜렷이 하였다. 지지에 익묘진에 옥방이 기운이 모여있으므로 재가 대단히 왕하다. 게다가 세머리 천간에 길신인 정관이 있어서 정재를 보호해주고 있어서 재격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예이의 명조는 임일간이 5월에 출생하였는데 생년의 천간에 병이 투출하여 재격을 뚜렷이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재를 생해주는 시신각과 인이 있어서 재의 근원이 튼튼하여 재격이 아름답다. 지금까지 재격의 성격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재격이 파격되는 신뢰를 알아보겠습니다.